그러니까 머덕이 마운트를 쓰면 좋은데 머덕이 마운트를 안 쓴다라는 가정하에는 니슬라 거리를 재면 돼요. 요거 요거리 요거리를 재서 기본적으로 이런 로우킥이나 오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단타를 맞추고 뒤로 빠지고 이 개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아프기 때문에 맞췄을 때 데미지가 상당하죠. 그래서 로우킥 데미지 아프죠? 오찌 막혔으면 뒤로 가. 그래서 웬어퍼 거리를 재는 거야. 커쳤을 때 웬어퍼를 무조건 때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항상 가진 채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대시를 하고 횡신은 진짜 머덕이 뚱캐치고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횡신도 좀 치고 거리 재면서 허치면 웬어퍼 그리고 로우킥 도망가다 오지 달려가서 오지 달려가서 하단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잽이나 하이킥으로 끊으려 그러면은 니슬라랑 이 숄더를 섞는 거죠. 하면서 또 움직여주고 상대가 허치면 웬어퍼 쓸준비하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가 없는 머덕은 이런 스타일로 니가 맞아. 근데 로우킥 막히고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로우킥 대시 로우킥 이런 식으로 이제 어설트나 오찌가 나오겠죠. 막아주고 퍼쳤죠? 웬어퍼 항상 백대시를 생각해야 돼. 무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데미지 싸움을 간다라는 마인드. 단타 싸움으로 한 판 더 해볼게요. 클라 이거 하고 할게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왼손을 가드시키면 상대가 앉은 자세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앉은 자세를 만들고 짠손이나 이제 기상킥이 반시계에 피해져요.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반시계가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고 기상킥을 피한단 마인드. 오케이 좋다. 이 왼손이 데미지도 좋고 해가지고 쓰는건데 이 왼손 하고 이 왼손이 근데 가드가 안되고 자꾸 맞네. 이 왼손 하고 이렇게. 근데 방금은 제가 반시계에서 노릴 것 같아서 반시계 잡는 기술을 쓴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뭐 시계행을 돈다든지 아니면 느린 기술이니까 먼저 뻗는다든지 선택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아 다운탭 이게 하향 된 거구나. 로우킥 하고 이 왼손 하고 먼저 때려. 이 왼손 하고 잘 끊었죠? 이지였다. 이 왼손 아니? 오예 막았어요. 라운드 4 똑같이 갑니다. 결국 이 왼손을 가드 시켰을 때 상황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봤죠? 이 왼손이 횡신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횡신을 좀 길게 돌아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 왼손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타 싸움으로 로우킥하고 우찌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 잭은 이제 어퍼 뭐 이제 피머신건 머신건 슬래치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머덕이 움직임이 은근히 좋아. 백대시로 이제 횡신보단 백대시 위주로 피해가지고 띄우고 그 다음에 로우킥이랑 오찌랑 단타 싸움으로 가면 돼요. 풀고 유엔선하고 유엔선하고 이런 식으로. 저거 방금 보니까 머신건도 피해지네. 상황이 엄청 좋아. 유엔선하고 이렇게 그냥 질러버린 거야. 방금은 뭔가 한다면은 바로 때릴 생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단으로 만약에 투잽이 좋잖아요 제가 방면장이랑. 그럴 때 이제 니슬라를 많이 심는 거죠. 니슬라
머신가니까 니슬라 한 다음에 시갱 돌면 좋겠죠? 저게 시갱이 피해지는 기술인가? 어 근데 이번 안 했네. 니슬라 시계외 피해졌죠? 방금 때렸으면은 더 빠르게 때렸으면 들어가는 거. 니슬라 시계외 니슬라 시계외 어퍼 왠지 예측함. 머신건 그 백대시 위주로 터치는 거 노려주면서 마운트를 안 써도 머덕이 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막 엄청나게 압박을 할 필요 없이 한번 막히면 뒤로 가고 로우킥도 맞춰도 뒤로 가고 펭신 한 번씩 돌고 올 것 같으면 한 번씩 질러주고 그냥 그런 개념이거든? 오지? 로우킥 이번에 오지? 이번에도 오지? 이번에도 오지? 이번에도 오지? 도망가고 도망가고 맞아도 괜찮아 도망가 그러다 한번 웬어퍼 찔러서 넣으면 이기는 거야. 갔다 와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머덕 마운트 없이 플레이하는 방법.